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챕터에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은 내 몸 알아가기, 내 몸 중심 잡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 클래스통 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센터에서 운동을 함께 했던 저희 회원님이세요. 왼쪽은 저희 회원님이시고 오른쪽이 저예요. 한눈에 보아도 뭔가 다름이 좀 느껴지시죠? 움직임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그렇지 않고 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영상에서 표시해둔 빨간색 두 줄은 골반 라인과 어깨 라인을 의미해요. 좌우 높이가 안정적으로 일치해야 되거든요. 물론 운동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원래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회원분들 그리고 지금 클래스 101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역시 아쉽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상태로 운동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가? 당연히 안 됩니다. 우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은 발에 있습니다. 두 발로 지지하다 한 발을 제거하면 당연히 남은 한 발로 우리의 몸을 지탱해야 하는데 이때 발에서의 무게중심을 잘 컨트롤 해주어야 하고 내 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몸이 나무라면 발은 뿌리에 해당하고 몸통은 줄기, 상체는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뿌리가 불안정하니 우리 몸은 조그만 동작에도 휘청되고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할 근육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근육이 해야 할 일들을 관절에서 떠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유독되어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는 운동의 발전을 제한시키고 부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두 발로 지지하는 스쿼트과 같은 동작, 기구를 사용하는 동작에서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들, 운동들은 절대 스쿼트과 같이 안정적으로 두 발을 지지하면서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동작이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대표적인 동작 런지가 있죠. 보통 이 동작만 하면 나는 자극점을 전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거지? 라는 불편함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그래, 이게 문제인 건 알겠어.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해당하죠. 발바닥에 아치가 있죠. 구도적으로 아치가 없는 상태를 평발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논외로 두시고요. 이 발바닥에 아치를 발생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3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3포인트의 위치는 그림에서 보듯이 엄지발가락 쪽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 그리고 발 뒤꿈치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치를 살려야 해요. 그러려면 이 3포인트의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고 또 안정적으로 부가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전문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서를 가져가요. 과다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족저근막, 발바닥을 마사지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적인 상태에서의 발바닥 무게 중심을 다양하게 부가시키는 연습, 스플릿 스탠스에서 한 발로 지지하는 동작, 그리고 상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재 패턴을 반복하기, 싱글레그 상태에서 골반을 열어주고 닫아두는 동작, 좌우로 이동하며 동적인 상태에서 적응하기, 이런 순서들이 있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께 동작 큐잉 연습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제가 또 교육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강하게 두 가지였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있든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아니면 혹은 그 동작을 보고 여러분을 직접 해보시고 느낀 이 상태, 아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집중해서 한번 익혀봐야겠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방법 다음 챕터에서 하나씩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보시죠.